분단과 전쟁 때문에 서로 간의 기억과 교류가 끊기면서 그래 됐던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사실 경쟁적인 남해. 아, 뭐 이것도 이제 전쟁의 영향일 수는 있는데 서로 너무 이렇게 경쟁을 잡다 보니까 어장이 없어져서 제가 사실 2006년도 들어왔을 때 명란 제가 보고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 폐허 내지는 황무지.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란 시장 너무 그러니까요.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속 이제 수출 중심으로 비즈니스 해왔던 이유도 명란 시장이 없어서 이제 사실.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본 명란이 유명해졌을까요? 그 일단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명란이 입에 맞아가지고 명란을 잘 들고 가거든요. 원래 전통 명란은 좀 짠 젓갈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저염화시키는 거예요. 네, 근데 저염화시키는데 자기들이 가쓰오다시나 청주나 미림 이런 거하고 되게 익숙하니까 이게 절여가지고 이제 저염화를 시키는 제법을 개발하는데 그 제법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일본 사람. 아...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카라시 멘타이코 창업주 가와하라 도시오라는 그 사람이 해방 이후 후쿠오카로 넘어가서 식료품전을 만들었는데 초량 부산에서 먹던 명란젓의 맛을 잊지 못해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명란젓을 출시한 것이 카라시 멘타이코라고 얘기를 했다. 네, 맞습니다. 아 이게 보니까 일제강점기하고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명란 이런 음식에 대한 맥이 끊겼을 때 요 이제 후쿠오카의 대표 특산품으로 요 명란이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명란 시장의 한 8, 90%를 일본이 장악하게 되는. 맞습니다. 아.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상상만으로라도 좀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명란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일단 이제 저염명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얼어 있을 때 그때 바로 잘라가지고. 얼어 있을 때 자르면 예, 먹는 순간에 해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밥하고 바로 먹는데 참기름하고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고요. 그 우리나라 전통 명란은 들기름 잘 어울리죠. 참기름이 아니라 또 들기름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전통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, 그렇죠. 들기름. 그러니까 밥하고 이제 그 들기름하고 명란하고 김에 싸서 이렇게 먹으면 저 지금 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. 아, 김에다가 싹 싸서 선배님 말고 생김입니까? 생김이죠. 생김이 더 맛있어요. 아.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전통 명란 같은 경우에는 치즈하고 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와인 안주. 오, 치즈하고 꿀하고요? 정말 맛있습니다. 저는 명란 파스타도 좋아하고요. 아 명란 파스타 저 정말 좋아해요. 명란 바게트.